해졌네. 영서 어딨지? 영서 어딨지? 어디 갔다 왔을까? 아이고. 오늘 생일인 건 알고 있겠죠? 아, 근데 생일이운데 저렇게 있으니까 좀 마음이 짠하다. 그러게. 누가 좀 해주면 딱 좋을 텐데. 나에게 뭔가 선물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셀프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었죠. 저거 이제 스토리가 되거든. 저거는 좋아요가 많이 눌릴 수 있는 콘텐츠죠.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. 눈물의 생일상 해가지고 또 내가 나에게 주는 생일상. 재야, 빨리 나와. 왜 이렇게 착하게 불러? 응? 왜 이렇게 착하게 불러? 나 원래 좀 착하게 부르잖아. 나와볼래? 사진 좀 찍게. 잠깐만 좀 뒤에 가줄래? 잠깐만 좀 뒤에 가줄래? 야, 남편 피곤하다. 남편 그렇게 따라다닌 거 맞아요, 옛날에? 이제 남편이 별로 귀찮은 거 같아. 그럼 찍고 나오라 그러지. 아니, 금방 찍으니까 사진은. 왜 나오라고 해가지고. 근데 밥상 앞에서 사진 찍는 게 금방일 것 같지만 기다린 사람은 되게 지겨워. 근데 나 먼저 먹어보라고 입에 넣어주지도 않고 너 혼자 먹고 있냐? 대단해. 그래, 생일인데. 그러게. 생일인지 알긴 아는 거예요?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, 이게? 진짜 모르는 거예요? 오늘? 아유, 짠하네. 나도 생일 선물 받는데. 네 생일이잖아. 어? 어? 뭐야? 알면서 저렇게 시큰둥해. 생일 선물도 없어? 케이크도 안 사오고?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, 알고 있지. 알고만 있으면 어떡해. 응. 선물도 없고? 아, 선물은 뭐. 알고 저러는 게 더 싫은데? 아니, 뭐 서프라이즈가 있겠죠? 사왔겠지. 있네, 있어. 줘봐, 줘봐. 장미도 사왔겠지, 장미. 우린 작고 반짝이는 거 좋아해, 작고. 손에 끼는 거. 츤데레 스타일인가 보네? 그치. 생일이니까. 자. 이건 뭐야, 케이크이고. 요즘 이 주위에서 핫하다 그러길래. 진짜 귀엽다. 우와. 어머, 이게 뭐야, 왜 이렇게 귀여워? 요거는 인기가 좋아요 폭발할 각인데, 이거는. 줘봐. 저럴 줄 알았어. 아빠랑 준비했구나. 어제 채연이랑 대화할 때 제가 뭐 이것저것 그치? 너무 싫다는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. 이거는 또 내가 너한테 협찬해주는 거니까 나한테 리뷰를 쓰도록 해, 알았지? 에이, 헐 너무 예뻐. 야, 아내 취향 저격이네. 오, 예쁘다. 그리고 들고 그대로 있어? 어떡해. 되게 사진뿐만 아니라 저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. 남편의 사랑. 저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, 저런 게 뭔가. 남편이 사준 생일 케이크 뭐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지. 웃어. 그걸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는데 좋아하더라고요.